자, 여러분, 예, 교재 653페이지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리딩 컴프리헨션 파트에서 주제 찾기 문제로 갑니다. 11번의 주제 찾기. 주제는 중심적인 생각. 자, 그래서 주로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단어라든지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나누어 보면 주제어죠. 자, 그러면 문제 지문 보겠습니다. Although Albert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revolutionized physics, his mathematical models were based on the erroneous assumption that the universe is static. All the components are fixed in time and space. 비록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물리학의 혁명을 가져왔을지라도 그의 수학적인 모형들은 바로 이로니어스 중요한 단어죠.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assumption 추측에 근거하였다. 우주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추측에 근거하였다. In order to maintain this view, when Einstein equations predicted a universe in flux. 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이와 같은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equations 방정식이 in flux, 끊임없이 변하는 우주를 예측하였을 때 자, 이런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이퀘이션 방정식이 끊임없이 변하는 우주를 예측하였을 때, 그는 invested the cosmological constant 하면 우주 상수를 가리킵니다. 그는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였는데, to maintain the supposed constancy of the universe, 우주에 예측되어지는 불변성을 주장하고 있는 우주 상수라는 것을 만들어 내었다. Within 10 years, 10년이 지나고 the astronomer Edwin Hubble discovered that 우주 천문학자 Edwin Hubble이 댓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The universe was expanding.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Causing Einstein to abandon the ideal of the cosmological constant.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우주 상수라는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시간과 우주 속에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우주 상수의 개념을 적용하자 10년이 돼서 허블이 그죠? 우주를 관측해서 팽창한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래서 almost a century later, 거의 100년이 지나고 나서를 Physicists have discovered that 물리학자들은 댓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Some unknown force is apparently pushing the universe apart. 어떤 알려지지 않은 힘이 분명하게 우주를 밀어내고 있다. 멀리멀리. 그래서 leading some scientists to conclude that Einstein's cosmological constant may in fact exist. 자, 그런데 일부의 과학자들은 댓과 같은 결론을 이끌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적인 우주 상수가 사실상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하곤 하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서 뭐 제가 우주 상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허블에 의해서는 반전되었다가 다시 그것들이 그죠? 뭔가 알려지지 않은 힘이 분명히 우주를 push apart. 자꾸 멀리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점점 팽창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가 여전히 사실상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는다. 그만큼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은, 그죠? 뭐, 그죠? 상당히 상대성 이론이 100주기를 기념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도 100년 전에 과학자의 생각이
지금의 그저 과학자의 생각들과 같다면 대단한 거죠. 자, 1번은 허블의 관측이라는 것은 몹시 몹시 상대성의 이론에 피해를 주었다. 주제가 그건 아니죠.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가장 현저한 발견 중에 하나는 우주상수였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죠. 지금은 상대성 이론을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자, 우주상수라는 것은 자 오류가 있도록 도출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지막 문장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 우주상수에 대한 것을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주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여전히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를 사용한다. 바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겠죠. 즉, 다시 말해 모든 구성요소가 시간과 공간 속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주는 고정적이다 라는 그저 오류가 되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는 추측을 근거로 해서 바로 우주상수를 만들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2번 문제를 먼저 보면 I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that the author believes the traditional Victorian woman 데디아를 단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작가는 믿는다. 전통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은 어찌어찌하다라고 믿는다. 내용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13번 Effect라는 명사의 뜻이 같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버러트 브라우닝은 페미니스트 작가이며 빅토리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Is the poetry and prose to take on a wide range of issues facing her society, including the woman questions. 거기까지 갑니다. 자, 그녀의 시를 그리고 운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범위의 쟁점을 take on,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회가 그녀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위의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와 그리고 산문들을 적용하였다. 자, 거기에는 여성들의 질문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바로 장시죠. 그죠? Long poem. 그녀의 아주 긴 시 속에서 오로라 리라고 하는 시 속에서 바로 긴 시인 오로라 리라는 시에서 She explores this question as she portrays both the growth of the artist and the growth of the woman within. 그녀는 탐구합니다. 이런 질문을 그녀가 묘사함으로써 바로 예술가의 성장과 그 여성의 그러한 그 안에서의 성장 사이에 이런 말들 참 우리가 쉽게 느껴지진 않아요. 예술가의 성장과 내부적인 여성들의 성장 사이에 그녀가 묘사하듯이 그러니까 그녀가 예술가의 성장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내적인 여성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회적 질문들을 탐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로라 리는 is not a traditional Victorian woman. 오로라 리는 전통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은 아니며 그녀는 교육도 잘 받았으며 자급자족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 시 속에서 브라우닝은 주장하기를 Limitations placed on woman in contrast to the freedom men enjoy. 남성들이 즐기는 자유에 대해서 반대로 여성들의 둘러싸여진 그런 한계가 should incite women, 여성들로 하여금 to rise up,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환경 속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서 effect는 뭐뭐의 뭐뭇을 일으키다 이렇게 의미가 되니까 13번에 2번이 되겠네요. 1번의 imitate는 모방하다. 3번의 result는 결과를 가져오다. disturb는 방해하다. prevent 방해하다. 자, 그렇다면 주로는 작가는 전통적인 빅토리아의 여성은 1번 시를 썼다고 믿는다. 2번 오로라 리의
쪼르라리에서 정확하게 묘사되어졌다. 3번, 잘 교육받지 못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여성이 그녀가 사실상 전통적인 빅토리아 여성이 아니고 그녀는 잘 교육받고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여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656쪽. 자, 밑줄 친 부분에서 3번에 밑줄이 없어요. 3번에 The Chatting Riddle Group이라고 되어 있는, 그죠? The Chatting Riddle Group이라고 되어 있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밑줄을 쳐주시기 바라요. 밑줄 누라 체크합니다. 자, 네 가지의 지칭 추론 중에서 글의 문맥상 다른 대상을 고르라 이런 얘기인데. 자, it's my anti-gracious practice to travel by bus and to notice what most people miss. 자, 나의 이모 그레이스의 그러한 일상입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걸 잘 이렇게 보는 주의 깊게 관측하는 스타일의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One Saturday morning the 144 bus. 자, 토요일 아침에 144번 버스가 바쁜 그러한 교차로를 지나치고 있었고 그녀는 두 명의 젊은 소녀가 바로 캠핑을 위한 outfitted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바깥에 캠핑 복장인 두 명의 소녀가 있는데 되게 초조해 보였어요. In a bus arrived. 이모의 버스가 다음 인터섹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보았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역시 똑같은 방식의 outfitted, 그죠?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것을, 그리고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they were waiting for an appointment. 그들은 약속한 장소,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Grace는 got off. Grace 이모가 버스에서 내려서 그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는 그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In a foreign accent. 이국적인 말투로 그레이스는 그 소녀들을 그녀가 지나오면서 봤던 소녀들을 설명해 주었고 그 젊은이들은 떠났습니다. 그 작은 행복해 보이는 무리가 그녀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보세요. 자, 거기 나오는 1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놓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고 이번에 작은 행복한 무리는 두 명의 젊은이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전 정거장에서 보았던 두 명의 소녀일 수도 있고 다음 정거장에서 보았던 두 명의 젊은이일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에 있습니다. 자, what she had supposed, 그녀가 예상했던 것은 was confirmed, 그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확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There had indeed, 실제 그들은 had been a mixed up 이라고 되어 있네. 혼동이 있었다는 거죠. Anxious to return good for good. Good for good.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돌려주기. 그죠?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돌려주기. 이렇게. 를 간절히 바라면서 anxious 앞에 being이 생략이 된 겁니다. The chattering riddle group. 그 제잘거리던 작은 그룹이 주장했어요. 그 이모에게 그들이 허락받았으면 좋겠다.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를. 그쵸? 전 정거장에서 보고 다음 정거장에서 보고 내려서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때 내가 당신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되돌려 줬으면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채터링한 리들 그룹이 그들이 좀 그녀를 집으로 모셔다 줬으면 허락해 주세요라고 주장하였다. 이때도 3번은 Chattering Riddle Group은 당연히 젊은이고요. 네 번째, 네 명의 젊은 사람들도 젊은이들이죠. 따라서 1번이 틀렸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그래빙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spite progress in the field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자, 아이와 청소년 정신건강의 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Millions of young people every year don't get proper help.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은 매년마다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
Only one in five children with a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actually uses specialized mental health services.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은 매년마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다섯 명의 아이 중 한 명만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섯 명 중에 한 명만이 실제로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Although today child welfare servic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ur schools often provide care to children in need. 비록 오늘날 아이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그리고 청소년의 정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학교 등등이 종종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해 주고는 있을지라도 none of these institutions 이와 같은 기구들의 어떠한 것도 has as its first priority 바로 그러한 최우선 상황으로서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care 정신적 건강에 관심에 대한 delivery 전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In addition, the complexity of promoting collaboration across agency lines of all professionals serving the same child is daunting. 자, 게다가 복잡함이죠. 바로 promoting,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즉 기관들, 전문적인 모든 기관들 사이를 뛰어넘어서 협력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복잡성이 그죠? 연속적인 그러한 콜라보레이션, 협력의 복잡성은 자, 똑같은 아이에게 같은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똑같은 한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전문적인 기관의 그러한 그저 서비스를 뛰어넘는 그런 연계적인 협동의 복잡성은 is daunting. 주눅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daunting. 주눅이 들게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All too often, 너무나도 자주, there is no cooperation, not enough money. 자, 협동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돈도 충분치 않으며, 그리고 제한된 그러한 접근, 훈련된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의 제한된 접근, 그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1번, 그들의 권리를 요구한다. 좋은 건강 서비스를 받는다. 비극적인 그러한 결과에 고통스러워한다.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을 꺼린다. 3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뭔가 서비스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고통을 당하겠죠. 자, 16번입니다. 밑줄 친 글에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Experienced travel agents of yesterday are being rapidly replaced by new ones who have less first-hand knowledge of destination. 경험 있는 여행사들은 어제의 경험 있는 여행사들이 빠르게 새로운 여행사에 의해서 대체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목적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험의 지식이 거의 없는 그런 새로운 여행사. 자, 참 특이하죠? 경험 있고 그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여행사가 경험이 없는 여행사에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What is new breed faces?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이 직면하는 것은 a client who 이와 같은 의뢰인들이다. Who 이야? Don't know much about geography. 지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have leisure time and money at their disposal. 여가 시간과 돈만큼은 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 경험이 없는 내가 경험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 여행에 대해서는 그죠? 아주 짓불도 모르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The solution is to equip these less knowledgeable travel agents with computer and video technology to help them match clients with the right destination. 자, 그 해결 방법은 이와 같이 지식화할 수 없는 여행의 그러한 대리, 그죠? 에이전트에게 컴퓨터와 비디오 테크놀로지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바로 올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뢰인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바로 컴퓨터와 비디오 테크놀로지를 여행 대리인들에게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 결국은 역시 과학기술이
경험을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 B, C의 개념인데, 자, A번, 그 의뢰인은 그리고 나서 비디오 프로그램을 본다. 자, A번의 문들을 보면 의뢰인이 그리고 나서 비디오 프로그램을 본다. 그들의 목적지에 대해서 비디오 프로그램을 본다. 비디오 프로그램 만들지도 않았는데 볼 수는 없으니까 A는 아니고요. B가입니다. Response is collected. 자, 수집되어진 반응들이 are fed into, 입력되어진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오, 수집된 반응이 뭐 일단 반응을 모아야 되겠네요. She, the keys to ask a client about his or her pre-pulled vacation in mind. 중요한 열쇠는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선호하는 휴가지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정보 수집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Included might be specific requests. 특별한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어떤 특별 요구사항이냐? The representative of which are I don't like to pack and unpack repeatedly, or I don't like to quickly move around so many things. 나는요, 반복해서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나는요, 여러 것들을 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 같은 대표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나중에 그것이 결론 나오면 그것을 고객이 보고, 바로 CBA, 4번 정답입니다. 자, 과학이 경험을 앞서고 있다. 17번,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His hiring concluded an exhaustive process that collected input from a segment of the university. 자, 그의 채용은 결론을 지었다. 그의 채용은 포함하였다. Exhaustive process, 그러면 철두철미한 그러한 process 과정을 포함하였다. 대디야, 수집했던, 그죠? From all segments, 대학의 모든 부서로부터, 모든 분야로부터 그러한 어떠한 input, 다시 말해서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한 철두철미한 과정을 포함하였다. 이게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자, The selection as Howard University's 10th president was Carlos Jimenez, the current chancell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ince 2008, was announced at the Board of Trustees meeting on March 15. 거기까지. 자, 허와드 대학의 열 번째 총장 카를로스 히메네즈에 대한 선택은 바로 2008년부터 리카포니아 대학에서 현재의 총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는, 그죠? 이거에 대한 선택이 발표되어졌는데, 이사회에서 at the Board of Trustees meeting on March 15, 3월 15일에 그러한 모임에 이사회에서 발표되었다. He will begin his term, 그는 그의 임기를 June, July 7, July 1st, 7월 1일 날 시작할 것이다. 자, 직원과 학생과 그리고 동창들이 바로 그러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초대받았으며, 이제 지금 뭐 철저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 어디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faculty, 학교 교직원, 학생, 그리고 동창회들이 바로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초대받았으며, an advisory subcommittee also, 고문단 소위원회가 또한 바로 조언을 모았지요. Through 40 public forums, 4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held around the country, 그 나라 전역에서 개최되어진. 그러니까 지금 철두철미한 과정을 포함하였다의 하나의 예시가 7번부터 이어지고 있고, 7번이 아니라 C번도 이어지고 있고 B번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예시하기 전에 이런 철두철미한 과정을 거쳤다는 먼저 전제가 나와야 되겠죠. B번이 맞습니다. 자, 글의 논리에 맞게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을 골라라. Adventure travel is a hot trend in today's tourism industry. 모험 여행은 오늘날의 관광 산업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다. Ordinary people are no longer content to spend 2 weeks away from their office lying on a sunny beach in Hawaii. 자,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2주간을 사무실을 벗어나서 보내는 것을 그냥 햇빛이 비치는 하와이 해변에 누워서 More and more often, 더더욱 자주 They are choosing to spend their vacations rafting down wide rivers, hiking through steamy rainforests, climbing high mountains or traversing slippery glaciers. 자, 더더욱 자주자주 그들은 바로 그들의 휴가를 강을 따라 래프팅을 하는 것으로 보내기를 선택하며 그리고 역시 스티미 레인포레스트 푹푹 찌는 그러한 열대 강우림을 통해서 하이킹하는 것을 선택하며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선택하며 미끄러운 빙하를 그저 트래버싱 가로질러 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자,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휴가를 위해서 교육적인 학습 관광을 선택하고 있다. D번은 뜬금없죠. 4번이 들렸습니다. 그냥 단조로운 것이 싫다는 개념으로 A번, B번, C번은 전개하다가 D번은 전통적인 그러한 교육적 바로 수학여행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글의 유지를 자, 죄송합니다. 글의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 유지 그러면 주제문을 좀 더 설득적으로 풀어쓰기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게? 어떤 의견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그죠? 또는 사상이라든지 따위가 담겨지는 것이 요지요. 그런 특징이 들어가 있어. The benefits of exercise extend far beyond physical health improvement. 운동의 이점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의 개선을 훨씬 뛰어넘어서 확장되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운동하면 신체적인 건강의 개선보다도 더 이상의 이점이 있다. 뭐겠어? 신체 건강 빼고 남는 거 뭐 정신 건강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sound mind in a sound body지. 건전한 정신, 건전한 신체.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 건전한 정신, 건전한 신체. 2번이 정답이네요. 자, many people work out as much for mental and spiritual well-being as for staying fit. 많은 사람들은 많이 많이 일합니다. 정신적인 그러한 역시 영혼적 건강을 위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역시 운동을 합니다. Can being physically active make you happy? 신체적으로 적극적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Can it help you deal with life stress? 바로 운동이라는 것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다루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Can it lead to a more spiritual and religious life? 운동은 바로 더더욱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이끌어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 answer is yes. 그 대답은 예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기를 쭉 설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니다.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Last month felt like the longest in my life with all the calamities that took us by surprise. 지난달은 가장 긴 내 인생에 그저 모든 재앙이 일어났던 우리를 그저 일격을 가했던 그런 달이라 느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난달에 힘들었던 상황이다. There was only on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that light was you. 자, 단지 그 터널의 끝자락에는 하나의 불빛만이 있었으며 그 불빛은 당신이었습니다. I cannot begin to tell you how much your thought please has meant to me.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당신의 배려기품에 대해서 내가 당신의 배려기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함을 드려야 할지 이런 뜻이죠. I'm sure. I was too tired to be thinking clearly.
분명히 나는 너무나 지쳐 있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each time you appeared to whisk my children off for an hour so that I could rest or to bring a dinner with a pitcher of iced tea, all I knew was that something incredibly wonderful had just happened.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게 나왔죠. Whisk A away of B 그러면 A를 재빨리 데려간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아이들을 당신이 재빨리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나셔서는 한 시간가량이나 그렇게 데려가 주시고 내가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저녁도 가져왔죠. 그죠? 따서 그죠? 예, 얼음이 가득 든 피처의 차와 더불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틀림없이 믿을 수 없이 멋진 훌륭한 일이 그리고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제가 아는 모든 것은 무언가 믿을 수 없으리만치 놀라운 일이 그냥 생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Miracle. 자, now that we are back to normal. 우리가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으니까 I know that something incredibly wonderful. 나는 압니다. 틀림없이 그죠? 감사의 말씀. Incredible something wonderful was you.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어떤 것은 당신이었음을 감사의 글이죠. 따라서 힘들 때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감사하려고. There are no adequate words. 적절한 말은 없어요. 감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감사함을 드려야 될지. 하지만 gratefulness will always be in my heart. 그 위대한 뜨거움이 감사함이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다. 3번이 정답. 자, 21번부터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